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레오루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레오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오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 국민을 마술사로 만드는 레오의 전 국민 마술사 만들기. 바로 내가 마술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술을 정말 쉽게 빠르고 배우는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번 편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바로 동전 마술입니다. 동전. 영어로 하면 coin, coin. 프랑스 말로 하면 coin, 중국말로 하면 동전, 한국말로 하면 동전. 이 동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배울 수도 있지만 특히 이 동전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게 된다면 이 동전만 있으면 아무데나 여러분은 마술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마술사가 간단한 동전 맛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동전 맛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드보다도 어려운 게 동전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이게 자기가 해본 다음에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를 여하튼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겁을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레밀리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동전 마술은 기술입니다. 흔히 눈속임이라고 하죠. 동전이 이쪽에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쪽에는 없고 여기 있는 거죠. 동전이 가게끔 보여주고 없는 것을 연기로 연기, 동전이 어쩌잔, 없지롱,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흔히들 마술을 보고 사기라고 하시는데 절대 마술은 사기가 아닙니다. 마술은 사기이지만 사람을 사귀는 기술, 그게 바로 마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레오의 마술 동전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동전, 이 동전은 마술사들이 주로 쓰는 하프 달러라는 미국 동전입니다. 꼭 이 동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동전 마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우리 초등학교 유아 친구들은 뭐 500원짜리 너무 크겠다. 뭐 100원짜리, 50원짜리를 사용하면 되고 성인분들은 500원짜리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술사들이 이 동전을 많이 쓴 이유가 동전과 동전에 이렇게 부닥쳤을 때 이런 소리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조금 500원짜리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관객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금 큰 동전을 사용합니다. 뭐 자기 손이 크다 하면 뭐 500원짜리, 그리고 자기 손이 작다 그럼 100원짜리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00원짜리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기술은 굉장히 많은데요. 숨기다라는 뜻의 팜,
그래서 첫 번째는 핑거팜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핑거팜, 핑거, 손가락, 손가락 사이에다가 동전을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동전을 숨기는 위치입니다. 자, 이 동전을 이동, 그리고 기술이 들어갈 때 자기가 잘 잡을 수 있게 이 포지션에다 놓고 동전을 짠, 후, 짠. 하지만 동전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속임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각도를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동전이 하나, 둘 왔다 갔다 하다가 자세를 잡고 올 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이 손톱들이 가려져야 됩니다. 이 왼손 손톱들이 이걸로 커버를 해야 돼요. 빠르게 보여드렸지만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여기를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돼요. 한번 자, 잘 보세요. 하나 자세 잡고 짠. 주먹을 잡을 때도 이렇게 싸운 주먹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주먹을 이렇게 포개어서 이렇게 계란을 잡듯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있어도 아니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죠? 주먹을 항상 이렇게 후 자자자 업지롱 그리고 너의 귀에서 나오지롱.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 상대방 귀에서 나오는 방법 아니면 뭐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방법, 여기에서 잡았죠? 후 불어서 없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엄지손가락 쭉 밀어서 이렇게 동전을 가져올 때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동전을 갖고 올 때 이렇게 갖고 오면은 동전이 보여요? 나한테는 보이지만 상대방한테 안 보입니다. 다 꺼집어내서 여기지롱 항상 끝에는 웃음 여기지롱 이렇게 핑거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